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의 말씀입니다. 해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업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역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곤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이 빨라서 사실 이 새벽에 듣는 것만으로는 무, 무슨 내용인지도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시간 내셔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얻는 유익이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듣는 입장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어 이전에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덕 소장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가진 더 나은 소망을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던히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그리고 속회에서 서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 보시고 그것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 뒤에 이제 그 초점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없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망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구절구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말씀,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어,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정. 어느 성읍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도성이라 불려야 할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러우며 포악한 성읍이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폐역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2절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폐역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요,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며 사는 것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망할 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포악한 자들이었는지 사자와 이리 등의 포악한 짐승들의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방백들은 고위, 그 당시 고위관리들 정치적 군사적 권력자들을 말한, 말합니다 이들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하는 것은 얼마나 포악하게 힘없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 하였는데 이 또한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탐욕스러웠는지 얼마나 얼마나 잔인하게 백성들을 착취해 왔는지를 너무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을 인정사정 없이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불이한 판결, 구분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살렘이 더럽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해야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로 인함입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도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불성실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제사장들 또한 그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오늘 성경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러한 여호와의 성품과는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정, 그 치실 때에 가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죄악으로 인해 황폐하게 되었음을 보고 보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고. 여호와의 건명과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행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부지런히 악을,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팔절에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실 때그 너희는 그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성의 남은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신실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그날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그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구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회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여,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에, 그 날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일이냐면 입술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입술로 인해서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 모두는 부정한 입술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이 이 구절에서 바벨탑 사건이 또 떠오르게 되는데 인간의 끝없는 교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날에는 열국의 백성들이 정결한 입술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역전으로 땅 끝에서부터 여호와께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을 지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 두신다고 하였는데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하는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남은 자들에게 14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백성들이 누릴 기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정말 축제가 일어난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쁨으로 노래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온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은 복음의 소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계시기에 결코 두려워할 것도 낙심하거나 또 절망할 것도 없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은 참 기쁠 것이 없는 그러한 어,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또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크게 웃어보신 적이 언제이신지, 어, 어떤 일로 인해서 최근에 좀 가장 기쁨이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또 다운되어 있고 또 우울함 가운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이제 그 날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바니아서를 가장 이제 유명하게 만든 구절인데요. 축복송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사실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봐도 좋겠다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시간 나실 때이 찬송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거나 또 이것을 직접 불러보시거나 하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삶의 공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오는 그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놀랍게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구절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마음의 벅찬 감격이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 잘 믿어지지 않는 구,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자신이 이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이 믿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어,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사, 사람들이나 이 세상이 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너무나도 이렇게 어,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며 또 노래하며 기뻐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어, 18절 말씀부터인데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 없는 형편에 형편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으십니다. 그들이 거룩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마음껏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십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 놀랍게 그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여기서 저는 자라는 표현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뜻하기보다 이는 매우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람.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더 특별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쫓겨난 자를 모으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이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의 말씀은 어, 앞선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스바냐서의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는이 문장으로 글을 맺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이 말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어, 그런 확신에 찬그러한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스바냐서의 말씀이 오늘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스바냐서의 시작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1절에서 이 스바냐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구절이 지나고 1장 2절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스바냐서의 스바니아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대로 담고 있는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킬 때 그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함께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놀랍게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는 자로, 어, 스바니아, 스바니아 이름의 의미이지요. 어, 그런 하나님께 숨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날.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두두 가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고 그 원수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먼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으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살아가는 하나님. 가운데 마당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 우리의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두려워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지 않게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세임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떠한 상황의 변화나 형편의 하나님 어, 형편이 변화여서 하나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요 소망의 이유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왕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신다 하나님 이 기쁨의 소식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어,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삶에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어떠한 다른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 정체성을 꼭붙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이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에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시며, 사랑으로 새롭게 알려주시고 또 노래하며 기뻐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누려질 수 있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구하기보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 붙잡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분명히 믿어지고 더 이상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믿어지는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흔들지 못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가.